참가비가 150만 원 고액방 유료 회원 20여 명 자발적 범죄 가담 정황이 드러났어요. 검거된 공범 13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고액방 제보자들은 조주빈이 성매매하지 않고도 평생 성행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포섭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최대 2, 3회 정도 특정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 영상 촬영의 역할을 조주빈이 맡겼다는 겁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조주빈은 고액방 입장 위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등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친 치밀함을 거쳤고 150만원짜리 고액방은 보증금까지 거두는 등 까다롭게 관리했다. 제보자는요, 조주빈은 워낙 범행을 은밀하게 저질러 소수에게만 접근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조주빈을 응원하고 또 이런 이용자들을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상황이 정말로 황당함을 넘어서기까지 합니다. 이야, 변홍 변호사님, 이거 네. 이용자들 네. 발본 세권 일벌백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박사다. 아니 누가 누구를 원해요 지금? 예. 아마도 이제 익명의 그늘에 숨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설마 이제 자신의 신원이 공개된다면 저런 말은 못할 겁니다. 박사 근데, 힘내세요. 예. 근데 자기가 익명으로 돼 있고 설마 자기에서까지 단순히 이용자에서까지 처벌을 하겠느냐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이제 저런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 이렇게 그런 음란한 영상을 올려줘야지만 자신의 잘못된 성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저런 식으로 말을 비뚤어진 의식을 좀 표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선 장관이라든가 검찰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용자들에 있어서도 그냥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 할 거 아니야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로 처벌해야 됩니까? 방조범으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범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예. 뭐 교사범, 공동정범은 같이 어떤 범행을 한 사람이지만 방조범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범인이 죄를 범한다고 알면서도 그것을 묵과하고 어떤 그 사람에게 좀 더 심리적으로 응원하는 그걸 방조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고액의 입장을 주면서 아, 저 사람들의 범죄를 조금 더 용이하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액 방 유용자들에선 적어도 이번에 처벌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발본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주빈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방보다 손석희 사건이 더 파장이 클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조주빈이 일부러 포토라인에서 그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포토라인에서 손석희 등을 거론한 이후 경찰에서 손석희 관련 진술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알 거라 생각했다. 손석희 사장 등 사기 사건이 박사방 사건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했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 체포 직후 조사에서 손석희 관련된 조서를 3쪽 분량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조주빈의 인식 자체가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삐뚤어져 있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고요. 법조계에선 성착취 범행이 훨씬 심각한 사안인데 손 사장 등에게만 사과한 건 성범죄에 대한 조치의 죄의식이 낮은 걸 보여준다. 이거는 뭐 강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조주빈의 인식 자체가 분명하게 뒤틀린 것 같은데 장수정 소장님. 네.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단 1. 그거는 좀 확인돼 보이고 2. 조주빈이 경찰에서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진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조서를 3쪽 분량에 진술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수사는 검찰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현재. 상당히 이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손석희 사장권이 더 크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좀 관심을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본인에게 쏟아지는 그런 성범죄보다는 손석희 사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 많으니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일단 별건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손석희 윤장인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당장 수사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인 걸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뭐 수사를 해서 뭐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비공개 수사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피해를 본 공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라 희대의 범죄자 조주빈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수사를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별건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이걸 굳이 언론에 우리가 이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조주빈한테 화가 나는 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한 손석희, 뭐 김웅, 윤장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주빈은 사실 말려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주빈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렸다, 야갔다 이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거 조주빈이 저런 전략을 짠 것을 보면서
언론도 우리 같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동안 연예인 뉴스 하나 나오고 뭐 나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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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가는 이런 행태들을 사실은 조수빈이 보면서 혹은 그저 지난번에도 경찰과 공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구나를 배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에서 나오는 판결들 그다음에 언론에서 하는 행태들 이런 것들이 조수빈에게는 아 이렇게 전략을 짜면 되겠구나를 전 제공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손석희, 김웅, 윤장현 이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더라도 이걸 언론에서 너무 떠들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조주빈 위에 있으려면 네 전략이 안 먹혀라는 식으로 우리 그거 상관없어라는 식으로 조주빈한테 오히려 전략을 짜는 게 저런 친구한테는 더 먹히지 않을까. 저는 계속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물론 이 사건이 뭐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손석희, 뭐 김웅 이 사건이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주빈에게 농락당하는 것 같아 조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언론도 함께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예, 물론 언론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언론에서는 조주빈 사건에 대해서 집중한 게 맞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수사를 안 한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아요, 권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결권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조주빈 이름에서 그 입에서 손석희와 윤장현 씨랑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두 사람이 뭐 고액의 방 입장상 회원이 아니냐 그런 잘못된 의심도 갔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계속 묶어서 같이 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증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경찰이나 검찰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성범죄 관련해서 뭐 관전자가 아니라 별다른 사기 피해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럼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두 개를 같이 사건을 가담 괜히 오해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윤장현 그 시장과 손석희 사장은 분명히 조주빈의 사기의 피해자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다른 그 팀의 수사를 하고 성범죄 성범죄대로 다 진행을 하자. 이 그 괜히 그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시장이 그 또 다른 오해를 받거나 잘못된 그 의심을 받지 않도록 그건 분리해서 수사를 진행하자라는 게 정확한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앞으로 결권 수사를 나겠죠? 지휘를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건 아까 걱정하셨던 것처럼 일단 수사를 보류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수사팀을 달리해서 예. 아마도 이 얘기가 지금 관심이 되는 거는 첫 번째 조주빈이 잡혔을 때 경찰에서 발표했던 내용에서 손석희 윤장인 이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왜 빠져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사실 제기하면서 이 이후로도 이분들의 입장을 또는 다른 것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덮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 때문 아니겠어요? 조주빈이 얘기한 대로 본인이 경찰에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진술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에서도 여기 대해서는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알려진 게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표현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별건으로 수사 지시까지 내렸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그렇군요. 그리고 수사가 된다면 또 밝혀지겠죠. 예. 저는 우리 장희연 교수 말에 좀 동의하는 게 네. 저도 지금 손석희와 조지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세요? 이게 조금 더 수사가 들어가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어마어마한 조주범의 핵심적인 범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못 맞출 것 같아요. 지금 2016년에 어떤 자료가 있냐면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서 뭘 좀 손대고 있냐면 조주빈이 저지른 일을 범죄단체 조직을 한 것에 대한 것을 했다라는 걸로 한번 지금 이 법적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고차 사기범 갖고 90몇 명이 11억을 돈을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조직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익분배 구조가 조직법 같지가 않다라고 해서 범죄단체 조직으로서 인정하지 않아버렸거든요.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불과 몇 년 전 아닙니까? 갖고 있다면 이거 수사 못합니다. 저는 조직 체계가 지금 온라인방에서는 충분히 범죄단체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을 하고 이익분배도요. 두목이 불러서 얼마 가져가고 이런 분배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자생적 범죄 조직 인장에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이 범죄의 특성일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건 조직 범죄로도 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면 우리 아까 변 변호사 말씀한 대로 아마도 설마 수사 안 하게 하겠어요. 예. 손석희 윤장의 건은 별건으로서 가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봅니다. 예. 피해자니까. 돈 발려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